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리피 이선생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어디 학교 어디 학과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몇 등급이면 몇 감까지 가능할까요? 몇 등급이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실기를 할 수 있으면 붙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선생님이 오늘부터는 매일 하루에 한 학교씩 이런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연락을 받은 대학교는요, 성신여자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입니다. 이 성신여대 스포츠레저학과는요, 실기 종목이 십자 달리기, 제자리 걸림뛰기, 유연성, 좌전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윗몸을 일으키기, 시접, 이렇게 네 종목을 보고요. 수능 과목은요, 국어, 영어, 탐구는 두 과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33.3%씩 반영됩니다. 자, 이랬을 때 작년의 합격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 6등급, 영어 3등급, 탐구가 두 과목이죠. 1등급과 4등급. 자, 이렇게 봤을 때 국어를 빼고 성적을 봤을 때는 성적이 그렇게 낮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어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낮아 보이죠. 그런데 이 성적에도 성신여자대학교를 최초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와, 이 성적에 붙었으니까 실기를 굉장히 잘했겠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자, 성신여자대학교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실기 종목은요, 십자 달리기는 16.5초, 제자리 걸림뛰기는 230, 유연성 좌전구는 30.2cm, 윗몸 일으키기는 69개. 자, 총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만점의 기록은 선생님 지금 이 영상 옆에 기록이 나올 것이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총 감수는요, 대략 한 25감 정도, 25감 정도가 되는데, 이런 이 성적에 이 감수도 충분히 합격을 했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적과 비슷한 성적이 대략 어떻게 되냐면요, 국어 4등급 중반, 영어 4등급, 한국 4등급, 4등급, 이 성적과 이 성적의 환산 점수는 거의 대략 2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점 정도. 자,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 이보다 더 낮은 성적의 합격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실기보다는 훨씬 더 잘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성적보다 더 좋다면 이 실기보다 더 못해도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매일 하루에 한 학교씩 선생님이 이렇게 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더욱더 궁금하신 학생들, 대학교가 어디에 대학이 궁금해요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영상의 댓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그 댓글을 보고 그 학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신여자대학교 스포츠 레저학과에 대해 설명이었고요. 다음 영상 때 다른 학교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